동두천 씨는 장기간 방치돼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우리 동네 주민 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동안 공공용지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제1차 사업으로 오랫동안 생현동에 방치된 빈집들을 철거해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공용주차장 9개소를 만들어 지난 28일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됐으며 방치된 빈집이 주차장으로 바뀌며 깨끗한 주거 환경으로 변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화재 및 붕괴 위험, 범죄 발생 우려 해소와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원도심 지역을 살리고 혁신해 나갈 방향으로 빈집을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 사업과 같은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